안녕하세요. 우와, 야 가방 어떻게 된 거야? 무거워. 왜 가방 이래? 너무 무거워. 응? 들어? 그거 뭐? 엄마 들어줄까? 아니야, 괜찮아. 초등학교 5학년도 이렇게 데리러 가나? 어. 김대정, 김대웅. 카드 사용할 줄 아나? 아, 그 카드 어떻게 쓰는지 알아. 어, 요즘 애들 다 알죠, 그러면. 갖고 딱 가가지고 두부 한 모 딱 사고 아빠가 좋아하는 말. 아이스크림 딱딱딱 니 다 알잖아. 딱 보면 알 거야. 아빠가 아,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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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렇게. 아, 아빠 친구. 아, 그래? 그럼 응? 털러 가자. 너하고 정이하고 둘이. 뭘 털러, 뭘 털러 가. 너무 털러 안 돼. 어? 신났다, 신났다. 어, 바로 앞에 있는 편의점 가? 그래. 어. 저기 건너 있는데 멀리 가는 데 가지 말고. 아. 집 앞에 있는 편의점으로 가. 아들들. 안 듣는 것 같은데. 아, 진짜. 아. 가버렸어? 따라가시는 거예요? 앞에. 앞에까지. 한 번 더 얘기하러 가. 근데 여기. 앞에 거기 차도가 진짜 위험해. 거기는 진짜 신호등이 있어야 돼, 정말. 그 너무 위험해. 여기가 이렇게 언덕으로 돼 있어갖고. 신호등 설치 민원 이렇게 딱 쳐봐봐. 자기가 좀 해줘. 알았어. 해줄게. 거긴 신호등. 진짜 정말 거기는 해봐. 진짜 너무 진짜. 위험해. 어. 어? 홈페이지 서비스 일시 중단 안내. 아유, 하필. 그건 모르지. 하필? 그러게. 어, 이거 나중에 해야 되겠어. 그러니까 그럼 계속 미루지 말고. 그니까. 아빠 두부가 없어. 그래갖고. 그래서 아이스크림을 샀어. 냉장고에 딱 정리해봐. 냉동실에다 넣어야 돼. 힘들어. 어. 0칼로리 줄. 0칼로리. 자. 브라운, 월콘, 메론. 어디 무슨 캠프 같은 데도 보내가지고 애들하고 막 이렇게 같이 이렇게 지들끼리 생활하게 하고 해야 이게 사회화가 빨리 되고 이렇게 큰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서 하는데 그건 절대 안 보내니까 저는 그럼 당연히 보내야지. 그게 얼마나 어렸을 때 진짜 가장 큰 추억이 될 수 있는 건데 처음 가고 자고 학교에서 보내고 선생님들이 다 인솔해서 가고 그렇죠. 뭐 혼자 다, 가는 게 네. 아니죠. 네. 근데 계속 얘기하길래 아무런 답을 안 했어요. 이렇게 어느 순간 그랬더니 내가 얼마나 고민해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뭐 막 어. 화를 내는 거 하고 아니 나는 몇 번을 얘기했는데 뭘 더 얘기를 하라고. 어, 네. 근데 보내기 싫으면 보내지 마. 그런 거지. 근데 정이는 울기 시작한 거죠. 이제. 왜? 첫째. 네, 너무 가고 싶은데. 그런데 용이는 엄마 말 들어보니까 약간 불안하기도 하고 그냥 안 갈게. 뭐 이렇게. 정이는 이제 계속 울고 이제 아빠한테도 막 내가 왜 이걸 못 가? 뭐 다 가는데 뭐 계속 얘기하는 거고. 그게 이제 가을에 체험학습을 1박 2일 동안 뭐 이제 부여에 갔다 오겠다. 이제 이게 계획이다라는 거를 봄에 3월 새학기에 시작할 때 학교 이제 1년 연간 이제 계획표에 이제 그게 나온 거예요. 그게 이제 10월에 가는 건데 3월부터 이제 전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걸 뭐가, 본 순간 뭐가 불안하신 거예요? 그게 이제 애들은 이제 먼 곳 애들만 그러니까 단 한 번도 보내가지고 애들 밖에서 이제 잔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거니까